지금은 더블 쿠션으로 장장 단으로 시도합니다. 아, 좋아요. 득점에 성공합니다. 후드롱 3대 1. 3 쿠션 종목에서 또 이렇게 더블 쿠션 상당히 많이 시도하고, 그리고 이 더블 쿠션은 득점과 동시에 이제 포지션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선수들 꼭 연습이 필요한 배치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키스가 있는데 오히려 도와줍니다.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네요. 단수에 두 점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였는데요. 그렇죠. 지금 조금 두꺼운 두께에 맞았기 때문에 내공간 이제 키스가 났는데 이렇게 또 도움이 되고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자, 포지션까지. 네. 지금 그 앞서서 자신의 공이 재배치된 이후에 키스의 도움까지 받았고 뭔가 잘 풀리고 있는 쿠드롱 선수인데요. 네. 또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도 키스 타이밍. 오, 네. 잘 빼냈고요. 빠질 좋습니다. 틈이 없어 보입니다. 멀리 있는 공 지금 키스 빼내는 모습 보세요. 아, 정말 뭐 순식간에 교차가 되는 너무나도 좋은 두께 공략이 됐습니다. 현재 2이닝에만 연속 득점 5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점수는 7대 1. 자, 짧은 쪽. 오. 살아 있을까요? 힘이 네. 있습니다. 들어가네요. 아, 전달이 되네요. 자, 지금 키스 빠지는 장면이 조금은 네, 사실 마음에 들 수 없는 모습인데 이런 것 또한 이제 그날 경기 운입니다. 네. 키스 나지 않고 내공이 끝까지 진행이 되면서 또 득점이 됐네요. 어느새 8대 1이 됐습니다. 자, 쿠드롱 선수의 또 멋진 휘어지는 장면. 자, 가볍게 끌어내면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커브가 정말 환상적으로 그려지네요. 네, 나왔어요. 쿠드롱 선수의 네. 또 멋진 감아치기. 하단 당점으로 원쿠션 이후에 휘어지는 각도 형성이 되는데